저희가 산책 방송을 못하는 게요, 발가락이 찢어졌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베트남 전에 실밥은 풀렀는데 같은 쪽 발에 새끼 발가락을 또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발톱이 뽑혔어요. 그래서 걷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이제 뒤뚱뒤뚱거리면서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빨리 낫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팔씨름 선수들의 그런 약물 사용, 소위 말해서 이제 스테로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의 사용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마 한국에서도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봐요. 누군지 뭐 이런 거 제가 알고 그렇게 하는 거라기보다도 오히려 이제 노비스나 아마추어이신 분들께서 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정확한 건 아닌데 아무튼 힘을 쓰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사람이 있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근데 쓰면 어떻게 될까? 약물을 쓰면 스테로이드든 뭐 호르몬제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뭐 보디빌딩에서 쓰는 그런 뭐 성장 호르몬서부터 시작해서 인슐린, 뭐 구강용 뭐 인젝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요. 팔씨름은요, 단타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타가 내가 잠깐 1, 2년 하고 말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써서 퍼포먼스를 올려놓잖아요. 그럼 계속 써야 돼요. 계속 써야 돼. 1년에 대회가 몇 갠데, 뭐 제가 나가는 게 이제 적게는 한 3개 나가고 많게는 한 5개, 4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365일 써야 돼. 365일 꽂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대회를 못 나가는 것들이 생기고요. 왜냐면은 이만큼 끌어올렸다가 떨어질 때 이때 대회 걸리면 어떻게 못 나가는 거야.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은 이거저거 돌려가면서 그냥 다 넣든지 꽂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이 선수 생활이. 제가 볼 때는 길게 끌어봤자 한 5, 6년? 그러면은 더 강한 사람들이 나오고, 이 팔씨름의 인프라가 이제 점점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더 강한 사람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에 대한 내성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더 강한 거, 더 고함량을 넣어야겠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 한계점에 부딪힐 거란 말이죠. 한계점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선택할 게 뭐가 있을까? 선수로서 몸도 이제 한계점에 다다르고 더 강한 걸 넣든지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죠. 팔씨름은요, 여러분, 단기간에 6개월, 1년에서 그렇게 강해질 수가 없어요. 최소한 한 3년? 2년에서 3년 정도는 해야 그때부터 이제 강해지기 시작하는 게 팔씨름입니다. 극단적으로 강해지는, 빨리 강해지는 그런 선수들도 보면은요, 뭐 요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뭐 지현민 선수나 현승민 선수도 보면은 그냥 바로 강해진 것 같죠, 여러분? 안 그래요? 2, 3년 동안 엄청나게 훈련을 해가면서 하니까 올라온 거지, 그 전에도 영상 같은 거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요, 그 전부터 활동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갑자기 팔씨름 시작한 지 한 3개월, 6개월 만에 막 프로그레이드 올라가서 막 두각을 드러내고, 뭐, 기존에 있던 강자들을 물리치고,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제가 얼핏 들은 얘기인데, 3년 정도는 매주 훈련을 해야지 이제 나는 초보 후커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게 장을 담궈서 익는 것처럼요, 여러분.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근데 그거를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 혹은 내가 지기 싫어, 나는 유명해지고 싶어, 강해질 거야 해가지고 약물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그 시기를 당길 수는 있겠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성장해서 쭉 갈 거를 훅 당겨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큰 운동선수들한테 유혹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쓰면 효과는 있어, 바로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쓰겠지, 막 다 쉬쉬하면서도 쓰겠지. 근데 팔씨름 선수처럼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선수들한테는 이제 보디빌딩 선수들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격투기 선수들이나 그렇게 순간적으로 끌어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아주 근비대라든지 이런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약물들은 사실상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뜯어 말리고 싶고요. 현재 팔씨름 하시는 분들께서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어린 친구들이 보니까 성격이 급하더라고. 되게 지고 못 살고 막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제 막 한창 들끓을 때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어린 선수들이 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의 미래에서 크나큰 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본인이 결국에는 선택을 해야 될 문제지만은 방법은 많아요. 방법은 많고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쌓아가야지 내게 되고 또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1, 2년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80이면서 1, 2년이 얼마나 빨리 가는데 군대 2년 진짜 죽었다 깨나도 안 가죠. 80이면서 1, 2년은요 진짜 금방 가요. 제가 좀 급하게 좀 진행을 해봤는데 좀 궁금하신 부분이 해결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궁금하신 부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앞으로도 건강하고 부상 안 당한 즐기는 팔씨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